곧장 선발 종목 들어갈 거고요. 지금 잠깐 수출 얘기 조금만 더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가 36%가 늘어나서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용차, 선박, 무선통신, 즉 휴대폰 쪽은 두 자릿수 하락을 10월 20일까지 이번 달 들어서 좋지 않고요. 국가별로 미국이 -2%, 유럽이 9% 가까이 줄었고 일본도 -12%. 전체적으로 우리 주력 쪽이 대부분 다 줄었고 중국이 1% 늘고 베트남 늘고 대만이 90%나 늘었던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이 정도 수출 오늘 나온 내용들 속보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황혜수 차장님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발 종목 뭐 준비하셨습니까?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달 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어떤 일회성 요인 그리고 비수기임을 감안했을 때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즉 올해 영업이익부터 향후 3년간 꾸준하게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조선업종을 억눌렀었던 저가 수주가 이제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까지에는 모두 다 소진이 되고 본격적으로 고가선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은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약 4,600억 정도 수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의 퀀텀 점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LNG선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수익성의 그 LNG선 그리고 FLNG 글로벌 건조이력 1등을 바탕으로 현재 LNG 선박 산업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의 산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삼성중공업의 호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향후 2, 3년간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가격 전략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원 구간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만원 초반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포트에 담으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황인수 차장님 삼성중공업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실적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 부합할 것이다 보고 계시고 고가선 수주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이익이 계속해서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이고 목표가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